안녕하십니까. 스바챙 유도철본문 제 199회차 석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 기도에 10대 명황을 존중해서 직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의 원성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10대 명황 본전 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지 556페이지 팔부금강을 청하는 소청 8부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소청 8부 진언 옴살바 제바나 가나니 사바 옴살바 제바나 가나니 사바 하옴살바 제바나 가나리 사바. 반드시 일체의 가르침을 주시오면 깨달음을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 팔부신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호법성중이다라고 하지요. 부처님이 법문을 하셨을 때, 화엄경을 하셨을 때 부처님 법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인 신중을 우리는 화엄신중이다라고 하고요. 그 화엄 신중들 가운데 부처님 법을 나도 보호를 하고 지키고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한 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성중을 호법 성중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팔부금강 또는 팔부신중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팔부신중 가운데 천신이 있죠. 욕계세계 무세계 모든 신을 나타내고, 또 용이다 하는 것은 수부의 왕이죠. 법화경의 8대 용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야차다라고 하는 것은 허공신을, 또 건달바는 음악신, 아수라는 투쟁신을, 또 긴나라는 가무신을, 가루라는 바로 용을 잡아먹는 신의 금시조를 나타내고, 마후라가는 뱃머리에다가 용몸으로 된 락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신중들은요, 구도전법의 옹호 성중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러한 진언을 하는 것은요, 신중님들께 뭘 이루게 해달라거나 또 지켜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법을 옹호하는 호법성중이기에 신중들을 통해서 부처님법을 배워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자신이나 이웃도 사회 인류를 평안하게 하겠다는 그런 소원이기도 하고요. 그 소원을 실천하겠다는 구도행각의 표현이기도 하지. 우리 부처님이나 종교인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요, 뭐 권력이나 돈이 많다거나 또 남을 즐겁게 해주는 무슨 연애적 소질이 있다거나 또 요술 마술을 잘 부린다거나 또 원하는 불자들의 원하는 소원 성취를 잘 지켜주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남들보다 우월한 도덕적 청정성 때문이죠. 사실 이걸 빼버리면 쓸모없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부처님은 바로 사람다운 사람일 뿐이죠. 부처님께 어느 거사가 부처님 기원정사에 계실 때 명예와 덕망이 높아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 기도하고 빌고 이래서 덕망이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첫째로 계율을 잘 지키면 명예가 높아질 것이고,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 재물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면 덕망이 높아지고, 먼저 은혜를 베풀면 좋은 것이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스스로의 원인을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절하고 빌기만 하지요.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 선생님께 빌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할 것이고요. 기술을 익히려면 기술자에게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 역시 진리를 깨우치신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터득하시 기원드리면서요, 바른 진리를 전한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교도 천일봉 제 199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